네, 이렇게 투표는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 정치의 심장부죠. 워싱턴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 홍지은 특파원 나가 있습니다. 홍 특파원, 지금 있는 곳은 어딥니까? 네, 저는 지금 백악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하워드 대학에 나와 있습니다. 전통의 흑인 명문 대학인 하워드 대는 해리스 후보의 모교죠. 미리 우편 투표를 마친 해리스는 오늘 오전 라디오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자신의 모교인 이곳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 하워드 대에는 JTBC를 비롯해 전 세계 각국 취재진이 몰려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미리 캠퍼스를 둘러보면서 학생들,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의 후배도 만나봤습니다. Feels like we've all kind of had the same consensus of just feeling pretty confident. I'm just a little bit worried about after she leaves, like because the security obviously is not going to be as high demand, and about like potential MAGA people. 지금 이곳 시간은 오후 5시 35분인데요. 해리스 후보의 선거 예방 파티는 잠시 후인 오후 6시부터 시작됩니다. 네, 오늘 오전에 해리스 후보가 라디오 일정 갔다면 선거 마지막 날까지도 유세에 나선 거군요. 네, 지지율 초박빙 접전이 선거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해리스는 마지막까지 경합주에 집중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조지아 등 7개의 경합주의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해리스 후보는 미국인은 분열에 지쳐있다며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하다고 한 백악관 상황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낮 시간에 백악관도 둘러봤는데요. 여전히 주변은 펜스로 장벽이 세워졌고 인근 가게들도 나무 가림막을 하는 등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모습입니다.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I think people are very conscious right now about keeping the peace and being more calm. So people in DC wouldn't want to live through the intensity of last time again. So I think that was something new for on our experience. We've been living here in the U.S. I think now for 10 years, and we were living before in New York. We didn't see anything like that. 실제 오늘 오후 1시 30분쯤에는 4년 전 의회 난입 사태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의회 의사당에서 횃불과 조명탄을 소지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